왜 이거를 선택하셨어요? 매쉬를? 미분. 사람들이 미분 생각할 때는 네. 떫은 맛 네. 아니면 dry 한다고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 soft 이렇게 만들어요. 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가람이고요. 브라질에서 왔고요. 월드 브루스컵에 3등 했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2세로 브라질에 지금 계시고 브라질 국가대표 선발전 브루잉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는데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신 거죠? 예, 두 번째로 나온 거죠. 제가 첫째로 왔을 때는 챔피언이 아니고 2위 했었어요. 챔피언이 월드 브루스컵 취소했고 그 이유로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밀라노로. 예. 근데 또 이번에 화제가 된 게 가람님 이제 동생분 보람님이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시고 가람님께서 월드 브루스컵 챔피언십에서 또 3위를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또 농장주. 예, 맞습니다. 예. 아버지는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농장을 2개 갖고 있습니다. 가람께서 언제 커피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2015년. 저랑 제 동생은 이 커피 관련돼서 일할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은. 아. 재밌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커피 그 매장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바리스타 팀을 먼저 시합을 보내자. 뭐 그렇게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과가 안 좋고 예, 하니까 그때부터 저랑 제 동생이 시험 나가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안 좋은 거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3위요, 3위. 마지막 월드 브루스컵은 제가 연습 300번 정도 했어요. 예. 아, 지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시연 레시피를 사용해서 출하시기 전에 저희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데일리 레시피로 먼저 한 잔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커피로 대회 때 사용한 루틴과 기구와 레시피대로 한번 내려주셔서 저희가 예. 비교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데일리 레시피로 한번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15g 커피 쓰고요. 240ml 물을 씁니다. 물 온도는 94도. 제가 뭐 매일 아침에도 그렇게 먹고요.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이 똑같은 레시피 줘요. 커피는 이번에 월드 브루스컵 쓴 커피를 게시를 내릴 거예요. 요즘에 엄청 뜨고 있죠. 예. 젠슨 커피. 내추럴 아나로베이크 48시간이요. 핸드그라인더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 코만단테랑 이지프레소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지프레소 많이 써요. 분쇄를 맞추고 그라인딩 할 때도 되게 더 쉽게 그 이유 때문에 이게 더 길어요. 그 다음에 종이 필터를 먼저 물을 넣어요. 예. 그냥 종이 향이 맛도 안 나게 아~ 그 이유로 때문에 오! 엄청 빨리 되세요? 제가 이게 이 커피 로스팅 고일 정도 됐어요. 베리 같은 네, 예. 라스베리 같은 느낌도 되고 뉘앙스도 많고요. 꽃향기도 예. 꽃향기도 너무 엄청 많고. 많고요. 예. 아, 1000마이크론 1000마이크론 네, 1000마이크론 올해 이 커피가 베스트 오브 파나마 있잖아요. 네. 3위한 커피예요. 제가 이 커피를 고르기 위해서 올해 파나마 갔었어요. 거기서 100개 정도 커피 했었어요. 이 커피를 찾는 위해서. 100개 중에 고른 포인트가 뭐였어요? 꽃향기 강하고 과일 향도 강한 쪽으로 고른 쪽이에요. 클래식케이션은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이거는 좀 달랐었어요. 단맛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럼 제가 추천할게요. 네. 뜸을 30초, 40초까지만 할 수 있어요. 60g에 첫 추출을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 풀업은 140g까지 마지막으로는 240g까지 38초 지났을 때 두 번째 풀업을 해주세요. 네. 시간은 1분 15초 정도 40까지. 예, 2분, 2분 10초 정도 사이에 끝나면 딱 좋아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예. 그 스푼을 3번 정도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시면 15g 써주시고 60g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더블로 하는 거랑 60g 하는 거랑 참 맛 차이도 있어요. 더블 때는 100% 커피가 다 안 젖어요. 근데 60g은 충분히 되죠. 와.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어떤 장미 같은 느낌도 들고 시트러스함도 느껴지고 되게 다채로운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커피 마시면요 내추럴한 것 같다고 워시드 같다고 맨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었어요. 이 레시피 자체로 맛있는데 이 커피가 또 대회 때 레시피로 또 내리면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라인더 사이즈를 좀 변경하실 것 같은데 제가 커피를 블렌딩하고 두 가지 종류를 쓰니까 좀 더 굵게 했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는 블렌딩 커피를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첫째로 다류 60 메쉬를 세팅해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 필터를 먼저 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대회를 나갈 때는 두 번째로 제가 넣었어요. 예. 왜 이거를 선택하셨어요? 메쉬를? 미분. 미분을 그대로 살리고 싶으셨어요? 예. 근데 미분들은 예. 이 메쉬에 다 걸러지지 않아서 추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먹었을 때 되게 클린한 맛을 못 내고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잘 안 쓰시는데 예, 사람들이 미분 생각할 때는 네. 떫은 맛 네. 아니면 dry 한다고 그런 느낌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그 메쉬 쓸 때는 차이는 그때 soft 이렇게 만들어요. 그 미분이 도와줘요 사실은요. 그리고 단맛이랑 바디감을 살리려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메쉬 쓴 거죠. 사실은 종이 필터를 처음부터 썼다가 마지막에 안 쓰는 게 플레이버가 더 나왔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종이 필터 쓰면요 이 미분도 거의 없어지고요. 커피 맛도 완전히 떨어지고요. 이 레시피 만드는 데 좀 오래 걸렸어요. 하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W60라고 드리퍼가 같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이것만 쓴 거예요? 쓴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하류 B60 메탈로 썼고 브리스터 드리퍼랑 콘 쉐이프로 쓴 드리퍼도 많이 테스트해봤는데 하류 B60가 제일 잘 나왔었어요. 예. 메탈을 쓰신 이유는 뭐예요? 온도 때문에. 온도를 이렇게 메인테인 하려고. 플라스틱이랑 아니면 유리까지도 해봤는데 메탈이 제일 좋았어요. 예. 어떤 게 제일 안 좋았어요? 유리요. 아, 유리가. 예, 유리. 월드 브루스컵 레시피는 20g에 280불을 썼습니다. 블렌딩 할 때 라우리나는 6g 쓰고요. 14g은 게이샤. 두 가지 커피 블렌딩 이유는 게이샤는 당연히 꽃향이나 마일 뉘앙스를 그런 거 많이 갖고 오고요. 라우리나는 단맛을 많이 살리려고 그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라우리나는 카페인가 좀 낮으니까요. 맞아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분자도 좀 더 얇게 할 수 있었어요. 카페인 함량이 낮으니까 예. 분자들을 더 가늘게 해도 후반부에 나오는 떫은 맛을 좀 더 억제할 수 있었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라우리나는 분자를 얇게 할수록 단맛을 더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산미까지도 살릴 수 있는데요. 이번 대회 때 보니까 라우리나가 꽤 보이더라고요. 전문적인 바리스타분들은 결국에는 수많은 커피를 먹어보면서 비슷한 커피들을 쓰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틀리게 고르잖아요. 네. 근데 파이널 가니까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이 단향이 진짜 좋네요. 동생이 작년에 멜번에서 네. 쓸 때 에스프레소랑 밀크트릭이랑 그 시그니처 드링크랑 다 라우리나 썼는데 그때부터 제가 많이 봤죠. 커피가 어느 정도까지 추출을 할 수 있나. 근데 브루스카브로 옮기던 거죠. 원래 블렌딩 할 때 대부분 분쇄를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레이어를 했어요. 먼저 라우리나 넣고요. 허브로 게이셔를 넣어요. 대부분 블렌딩 같이 했었는데요. 네.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이디가 나온 게 레이어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까. 그렇게 하게 됐어요. 거꾸로도 테스트 해봤어요. 맛도 완전히 틀리게 나와요. 그리고 미분대에서도 좀 설명해드렸잖아요. 코만던테나 다른 브랜드를 비교하시면 이지페소 그라인더도 미분이 좀 더 나와요. 확실히 진짜 굵어요. 단맛은 설탕? 아니면 과바 쪽으로 맞아요. 많이 날 거예요. 가벼운 단향 있죠? 엄청 은은하게 나요. 이거는 1200 마이크론이네요. 아까보다 한 200 마이크론 정도 더 커졌어요. 굵은 분자 쓴 이유가요. 플랫 버텀이고요. 미분이 굵게 분자를 같이 있으면요. 소프트가 더 돼요. 커피 맛을. 떫은 맛이 없어지고 바이너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미디엄 분자랑 그 미분이 같이 추출하시면 그때 떫은 맛이랑 그리고 더 그렇게 감이 나와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굵게 분자 쓸 수밖에 없었어요. 네. 라우리나로 평평하게. 얘도 분자도는 똑같은 거죠? 좀 더 굵게요. 와, 1385. 와, 진짜 붉어요. 거의 약간 프렌치 프레스 할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눈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해요. 네. 두 번째도? 평평하게. 예. 그리고 네. 추출은 네. 280이잖아요. 100, 180 이렇게 해요. 첫 두 번 추출은 96도. 그다음 마지막은 94도. 자, 그렇게 해요. 96도는 플레이버를 더 갖기 위해 그 제가 된 거예요. 94도는 마지막 추출은 많이 플레이버를 뺐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더 추출할 게 없으니까 온도를 좀 더 낮게 한 거죠. 예. 지금 필터는 다른 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시라이스가 좀 더 타공이 큰가요? 예, 일반 뭐 하류 이런 필터 쓰시면 네. 미분이 여기 많이 캐치돼요. 근데 시바리슈는 미분도 더 쉽게 진화하게 만드는 필터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필터를 링징 하잖아요. 네. 시바리슈는 안 한대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비슷비슷해요. 그럼 첫 추출은 100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45초 끝나자마자 네. 그때 제가 종이 필터 됩니다. 아, 45초 넣고 필터를 넣고 1분 20초까지 돼요. 브로미를 오랫동안 놔두는 거예요. 일부러요. 아. 특별히 커피 오일을 많이 추출해서 1분 20초부터 20초. 두 번째 추출합니다. 200까지 예. 2분 5초에 그때부터 5초에. 마지막에 시작해요. 근데 이번에는 쓸 한 게 아니고요. 네. 똑같은 물 추출 할 거예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4도로 예. 그다음에 센터로 아 그냥 센터로 이번에 센터로 해요.
180까지. 네, 180 했다가 시간은 2분 40초. 메쉬 지나갔다가 그다음에 종이 필터 지났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에서 떨어지니까요. 좀 오래 걸리죠.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여기 물이 다 빠졌다고 또 나온 게 아니니까. 네, 종이 필터 없이 하면요. 미분이 서브로 거의 95% 정도 떨어져요. 종이 필터에 5% 정도 남아요. 메탈 필터를 통과할 수 있는 미분들은 처음에 다 통과를 하는구나. 예, 예. 그러면 필터는 왜 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필터는 좀 더 클린 맛을 해야 되니까. 100% 이 메쉬 필터만 쓰면요. 떨분 맛이 이런 게 그때부터 나타나요. 다른께서 느끼시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분들은 첫 포에 그렇죠. 충분한 양을 빼내고 두 번째부터는 그 미분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필터를 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잔에 마지막에 보시면 네. 프렌치 프레스 랑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요. 미분이. 예, 미분들이 예. 그때부터 사람들이 질문하고 이 미분이 이렇게 많이 안에 남는지 그때부터 제가 설명을 해줘. 처음에 블루밍을 거의 100g 정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되게 예. 많은 양의 물을 부어주셨어요. 원래는 30초, 40초 정도 하고 더블로 해주네요. 근데 이 대 위에서 100g 한 이유가 스페이스가 너무 크니까 물을 포링할 때도 빨리 골고루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커피 오일이랑 더 추출할 이유로 때문에 제가 100g을 해요. 보통 나선형으로 이렇게 가는데 바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이시잖아요. 이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커피에 더 디스트리뷰션 더 빨리 하려고 골고루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플랫보통이 더 얇잖아요. 이 베이스가요. 네. 근데 이 메쉬는 너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 때문에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골고루. 아... 테스트도 해봤었어요. 제가 일반 하는 거랑 골고루 하는 거랑. 골고루가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3번. 지금 딸 때도 미분이 보여요. 네. 건배. 건배요? 네. 예. 건배. 완전히 다르죠. 와, 완전 다르다. 예, 단맛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와, 맛있네요. 아까 이 게이샤도 너무 맛있었거든요? 지금 이거 게이샤인데 와, 지금 식으니까 더 맛있다. 예, 식었는데도 부정적인 느낌 전혀 없고 되게 깔끔한데 베리향이 가득한 워시드 커피 먹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이런 커피를 마실 때 아쉬울 수 있는 거는 단맛이잖아요. 단맛이 사실상 없으니까 과일 같은 이런 향기들 더 임팩트 있게 낼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얘는 그 아쉬운 점을 완전히 그 라우리나가 잡아줘서 게이샤 내추럴을 느낄 수 있는 과일과 꽃향들이 막 이마에서 터지면서 단맛이 또 중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전혀 이 떫은 맛이 이런 게 없잖아요. 없네요 진짜? 예. 엄청 클린한데요? 미분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도 완전히 소프트해요. 끝맛을 차라리 설탕같이 있는 느낌. 맞아요. 예. 그 느낌이 많이 나. 괜히 세계 3등 하신 거 아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관통한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미분일 것 같아요. 원래 바리스타들이 대부분 미분이 안 좋다 그렇게 거의 생각하는데 배에서도 똑같이 그런 메시지 보냈는데 미분을 잘 쓰면 맛도 되게 좋게 나올 수 있다 보이는 거죠. 오늘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던져주셨는데 집에서 직접 따라해보시고 마셔보시면 커피를 즐기시는데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나와주세요. 예, 당연하죠. 예, 나올게요. 예.